반갑습니다. 기후위기 마함 해보이시라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상당히 뭐 일교차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낮에도 그렇게 덥지는 않았죠. 전형적인 가을 날씨, 가을 날씨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풍이 하나 오고 있죠. 21호 태풍 콩레이입니다. 콩레이. 콩레이는 캄보디아에서 제안한 이름입니다. 콩레이. 콩레이는 공주의 이름이거든요. 전설 속에 캄보디아 전설 속에 울다 죽은 공주의 이름이 콩레이였습니다. 울다 죽었죠. 아, 그러면 이번 태풍은 21호 태풍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을까는 뭐 그런 그냥 상상입니다. 그냥 콩레이가 울다 죽은. 예. 이 콩레이가 2018년에 우리 통영을 강타했습니다. 2018년에 콩레이가 엄청나게 비를 뿌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3명이 사망을 했고요. 완도 쪽에는 한 58억 원 정도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처 광양 있죠. 광양에서는 어부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요거는 농어촌 공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아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래서 많은 농민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결정이 났는데요. 20%가 잘못이 있다. 농어촌 공사가 잘못이 있다.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달러 정도의 재반시설, 재난에 대한 재반시설을 해놓으면 약 4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구 비용에 드는 4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정부도 나름대로 피해에 대한, 재난에 대한,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판례가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지자체가 콩레이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론 우리나라 쪽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만을 직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만에는 3000m 이상의 산이 200개 이상 있습니다. 3000m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큰 산이 백두산이죠. 백두산이 한 24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남쪽에서는, 한반도 남쪽에서는 제일 큰 산이 한라산이죠. 1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0m라는 건 굉장히 큰 높은 산이죠. 그것이 200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콩레이가 대만을 직격하면 거기서 태풍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중국 남쪽을 강타를 하고 유턴을 합니다.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아마 일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고기압이 일본 남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고기압 바깥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곳을 타고 태풍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남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물론 일본을 강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고기압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의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 기상청, 우리 뭐 독일, 미국, 캐나다, 우리나라, 그 다음 일본 기상청에서도 대체로 일본 남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고기압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반도 쪽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방송이 이제 목요일 나가니까 금요일부터 내일이죠. 내일부터 비가 좀 내립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아마 비가 내릴 것 같다고 예상을 기상청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대비를 일단은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면서 태풍이 우리 쪽도 올 수도 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말에는 좀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남해군에 곳곳에 여러 많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가볼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에일 아일러시 부릅니다. Cherish. You know what? Not even God can stop me. I like you. I'm a diamond. 너무 소중한 내 맘은 너를 볼 때 빛나. I can't stop myself. I'm
I'm a selfish 눈치 없는 네 맘 대신 지금 이 설렘이 훨씬 더 내겐 소중해 체리시, 예, 체리시, C-H-E-R-I-S-H, 체리시, 예, 소중히 여기다, 아끼다, 뭐 이런 뜻입니다. 소중히 여긴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 개개인 모두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특히 더 저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농부들 그리고 어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1차 산업이 정말 중요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물론 핸드폰 팔고 자동차 팔아서 수출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기후위기가 점점 심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식량위기입니다. 그럼 이 식량을 우리가 우리 식량 주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핸드폰 팔고 자동차 판 돈의 몇 배를 더 들여서 식량을 사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량 자급자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식량 주권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부들, 농부들, 우리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더더욱 신경 써서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더 신경을 써서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정부뿐만 아니죠. 우리 국민 개개인 모두가 또 소중히 여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철새들입니다. 철새. 철새는 텃새 반대말이죠. 텃새는 한 곳에 계속 이렇게 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사는 새들을 텃새라고 합니다. 철새는 이동하죠. 이동합니다. 먹이를 찾아서 기후를 자기가 만약에 따뜻한 지역을 찾아서 뭐 제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백조 같은 것도 백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 철새 중에 천둥오리. 천둥오리 우리 잡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잡으면 불법인 거 아시죠? 천둥오리는 먹이를 따라서 이동을 하거든요. 물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요즘은 우리
도심에 호수라든지 인공호수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천둥오리들이 텃세야 되고 있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 이 새들이, 철새들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이로운가 하면 일단 식물 있죠. 식물은 식물도 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분을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그 날아다니면서 나무들 사이에서 날아다니면서 묻혀서 발이라든지 아니면 날개에 그런 꽃술이나 이런 걸 묻혀서 옮겨주죠. 그래서 수분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연 살충제입니다. 즉 해충들 이 철새들한테는 먹이지만 우리들한테는 우리 인간에게는 안 좋은 그런 벌레들이잖아요. 그런 해충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자연 살충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새소리가 좋잖아요. 아침에 새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물론 까마귀는 제외합니다만은 나머지 우리 철새들은 소리가 참 예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새소리와 모습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죠. 그 이만큼 우리에게 인간에게 좋은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이로움을 주는 이 철새. 이 철새를 보호하자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5월달과 10월달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이거 그냥 날입니다. 날은 날로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는 항상 철새를 생각하고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만 요는 날을 기념일이라는 건 아, 요때를 기억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 번 더 기억해보자, 상기해보자. 그러나 행동은 매일매일 항상 하셔야 되지 않게. 그 세계 철새의 날입니다. 그 철새를 그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오락 같은 이유로, 재미로 새들을 잡는 행위를 금지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새를 요리를 고급 요리로 쓰인다고 합니다. 고급 요리로 유럽에서는 고급 요리로 쓰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산채로 잡는답니다. 산채로 잡아서 털을 뽑고 주먹만한 감자에 넣고 오븐에 굽는다고 합니다. 산채로. 아 이게 지중해 문화권에서 별식이라고 하네요. 그 전에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은 불법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철새 사냥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중해에서는 5억 마리입니다. 5억 마리의 새가 고의로 사라진다. 즉 오락거리, 뭐 우리 총 쏘는 거 있잖아요. 사격 게임 이런 것들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부자들이 많이 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요리로, 고급 요리니까 이것도 또한 부자들이 먹겠죠.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먹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바쁜데 언제 철새 잡으러 오락거리로 철새를 잡으러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일단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는 권장해야 될 거죠. 열심히 버는 거. 예, 그거는 제가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마음껏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철새가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철새가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동을 하면서 중간에 갯벌에 중간에 한 번 쉬거든요. 철새가 계속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나는 새들은 보면 그 도요물대새인 뒷뿌리 도요는 9일 동안 쉬지 않고 무려 12,000km 이상을 날아간다고 합니다만은 뭐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간에 먹기도 해야 되고 좀 쉬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내리는 그 중간 기착지가 바로 갯벌입니다. 갯벌이 그래서 우리 서해 쪽에 철새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서해에 갯벌이 많잖아요. 동해 쪽은 갯벌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해 쪽으로 철새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바로 갯벌 때문에. 왜 갯벌에는 풍부한 먹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쉬면서 먹이도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 쉬고 가는데 새만금 아시죠? 새만금. 그 새만금이 간척이 되어버렸습니다. 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새들이 그쪽에 쉬지 못하고 이렇게 가버립니다. 옛날에 새만금에서 넓적부리 도요라는 새가 전 세계 4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그 새만금이 간척되면서 거기서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 안타깝죠. 어쨌든 우리가 갯벌을 되도록이면 지금 어쨌든 간척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갯벌을 더 이상 간척하지 않고 땅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 있는 그대로 갯벌이 훨씬 더 이제 경제적 수익을 두신 농부들, 어부들한테, 어부들, 농부들도 마찬가지죠. 농부들도 그 농사 짓는 곳에 바다가 있다면, 그게 갯벌이 있다면 또 다른 수입거리가 됩니다. 수입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역의 농민들, 어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땅 만들면, 물론 지자체는 뭐 땅을 팔아서 거기도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면, 뭐 더는 건물을 짓고 한다면 지자체는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민과 어부, 어민들,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갯벌도 살려줘야 된다. 는 말씀을, 갯벌도 하나의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철새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농민, 어민, 지역민들의 경제적 이익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갯벌을 보호해야 된다. 갯벌을 더 이상 간척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뜻도 씨가 부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있나요? 나 그댈 위해서 다 주고 싶지만 그댄 나를 위해서 아껴뒀으면 해요. 나 그댈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그댄 나보다 더 오래 나 그댈 위해서 노래 부르지만 그댄 나를 넘어서 노래했으면 해요. 나 그대보다도 잘하고 싶지만 그댄 그댄 나를 위해서 다 주고 있지만 나는 그대보다는 덜 주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을 저래 달아보면 분명 기운은 조금 네 쪽일 거야. Why?
그렇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실패라는 건 무엇일까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사랑에 대해서 실패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실패한다는 것은 뭔가를 행한다는 이야기죠. 뭔가를 행한다.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철새와도 관계 있죠. 천둥오리 가족의 몸 판타지 애니메이션인데요. 2024년 올해 1월 달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기 참 좋은 영화죠. 어떤 이야기냐면 91분 일단 이 러닝 타임은 91분입니다. 그래서 뭐 1시간은 한 31분인데 뭐 적당한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가 뭐 조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즐거움을 주지 않겠나. 왜냐면 이 애니메이션이 상당하게 돈을 한 7천만 달러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화질도 너무 좋고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조금 발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화다. 그리고 여기 철학적 가치관은 뭐냐면 가족을 과잉 보호하는 아빠가 조금 우리나라하고 약간 안 맞긴 한데 어쨌든 가족을 과잉 보호하는 아빠 맥 때문에 평생 이 가족들은 작은 연못에만 살았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어느 정도 뭐 지금 뭐 대충 보면 한 10살 10살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한국 나이 우리나라 나이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이 천둥오리 아이들은 한 10살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자라면서 한 번도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연못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결심을 합니다. 한 무리의 철새들이 그 작은 연못에 오거든요.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흥분을 하자 엄마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빠를 설득합니다. 우리도 떠나자. 우리도 떠나서 자메이카라고 하는 곳으로 한번 우리 가보자 라고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당한 아빠 맥이죠. 이름이 맥입니다.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뭐 앵무새도 만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뉴욕시 아시죠? 미국의 뉴욕시에 창죽에서 우당탕탕 여러 가지 모험을 겪게 되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는지 뭐 소위 자아를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 그리고 가족끼리 어떻게 연대하는지 요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밝고 물론 뭐 이렇게 서스펜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극적인 그런 장면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총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가족 영화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보시면 좋겠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일기 앱에서도 대체로 다 비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손잡고 이 영화를 한번 빌려서 보든지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대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한번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우리 철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철새가 주로 높은 빌딩이라든지 아마 이 영화에도 나옵니다. 높은 빌딩 그리고 전기줄 이런 데 의해서 많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줄을 어떻게 한번 애들과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전기는 우리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줄을 만들지 말고 땅으로 매설하는 방법. 요즘은 고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땅으로 매설을 해서 전기를 연결하는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아이들과 함께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철새가 얼만큼 중요한지
네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나누면 좋겠다. 전동오리는 철새조구죠. 근데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물이 풍부해지면서 인공호수들이 많이 생기면서 도심에 많이 생기면서 특세화되어가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철새가 철새인 이유는 그렇죠. 먹이 때문이죠. 주로 먹이와 그리고 기후가 지금 변했잖아요. 그럼 점점 기후가 변해지면 아마 철새들이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철새가 심각한 문제가 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철새들이 가다가 먹이를 그러니까 지금 요즘 갯벌이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 철새들이 이동하는 건 9개 정도 되고 경로가 비행 경로가 9개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쓰레기 섬이 어느 만큼 있느냐? 우리 한반도 남쪽에 7배 정도 크기가 되는 섬들이 존재하는 거죠. 7배가 될 정도의 쓰레기 섬들이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대서양도 있고 태평양에도 있고 그 섬에 착륙하면 그 새들이 뭘 먹겠습니까? 플라스틱을 먹습니다. 플라스틱. 그 장면 혹시 보셨습니까? 플라스틱 배에서 플라스틱 넣는 철새의 배에서 플라스틱이 넣는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이 플라스틱 심각한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종류 중에 한 1만 4천 정도가 우리 인간에게도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을 철새만 먹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들도 먹고 있죠.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먹이사슬에 의해서 그다음 공중에 비상해서 우리 인간들이 호흡을 통해서 이 플라스틱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물병 우리 편하게 먹는 플라스틱병 물병 있죠. 거기에도 섞여져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곳곳에 천지로 지금 천지 빼까리입니다. 솔직히 말해 천지 빼까리로 늘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하냐면 3억 5,300만 개가 1년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택배도 저도 마찬가지죠. 택배에 보면 비닐봉투 이런 게 많이 사용됩니다. 비닐이 많이 사용되죠.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의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조금 비판합니다.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 보증금 제도도 연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었습니까? 택배 물건의 50% 이상을 못 넘게 비닐 포장 있잖아요. 비닐 포장이 그 있는 내용물의 5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또한 유예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예를 넘어서 이제 아예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너가 알아서 해라. 지자체 너가 알아서 법을 만들고 너가 알아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은 너가 알아서 자체 지자체 법을 만들어서 알아서 해라고 합니다. 급 보증금 제도를 예를 들을게요. 급 보증금 제도 보통 300원이었거든. 그전에 300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 컵을 플라스틱 컵을 아니면 종이 컵을 이렇게 준다 그죠? 받는다. 그럼 300원을 맡깁니다. 보증금을 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커피를 먹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그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가 일률적으로 시행을 하면 남해군으로 이렇게 관광을 오신 분들이 남해군의 어떤 카페에서 보증금 300원을 내고 플라스틱 컵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거를 들고 운전을 해서 뭐 만약에 부산이다. 그럼 부산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부산 어느 카페를 가서 그 컵을 주더라도 보증금을 300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부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한다면. 근데 이게 지자체별로 따로 한다. 그리고 돈도 마음대로 해라고 한다. 보증금의 금액도 어떤 곳은 누가 300원 정하고 싶으면 300원, 500원 정하고 싶으면 500원, 지자체법에 그렇게 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남해군에서 커피를 먹었다. 플라스틱 컵으로 샀다. 보증금을 300원이었다. 남해군 500원입니다. 그럼 500원 냈어. 그럼 그 컵을 들고 부산에 가서 맡기면 주면 줍니까? 안 주죠. 부산은 300원으로 정했다고. 그러면 300원을 줄 수도 있고 아예 우리 이쪽에서 사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부 주도하에 일률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서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서나 절도를 하면 똑같이 처벌받잖아요. 내가 남해군에서 절도했다고 해서 부산에서 절도할 때보다 처벌을 덜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적응해야만 이것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꾸 후퇴하면 안 된다. 특히 다음 달 25일에 부산 백스코에서 엄청난 세계적인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미연이 부릅니다. 서완. 스완, S-W-A-N, 예, 스완, 백조죠, 백조. 백조도 대표적인 철새입니다. 겨울철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날아옵니다. 스완, 이 철새들이 지금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인간도 엄청나게 먹고 있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의 문제를, 심각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달 25일 부산 백스코에서 170여 개국에서 약 4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27일 날 났는데 연합뉴스의 기사가 났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구 구할 세기의 기회, 플라스틱 협약, 단판 한 달 앞으로, 단판. 자, 단판을 지어야 되겠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경제와도 연관이 있고 생활과도 연관이 있죠.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배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 다 같이 줄이자.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나라일수록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중국이라 이 저개발 국가, 뭐 개발 도상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나라에서는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팝니다. 싼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라스틱 양 자체를 줄이면. 유럽 뭐 선진국들은 이제 많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또 높습니까? 재활용 비율이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9%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거든요. 플라스틱이. 근데 유럽은 40%, 약 40% 정도, 41%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말은 57%, 약 57%라고 하는데 에너지로 플라스틱이 자원 재순환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에너지화됩니다. 공장의 화력, 뭐 발전소의 연료로 쓰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뭐 16%에서 17%, 16.4%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활용도 낮은 나라들은 그만큼 고통을 견뎌내야 됩니다. 플라스틱을 사용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럼 경제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판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인간도 플라스틱을 많이 먹고 있고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있습니다. 우린 이건 뭐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양입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병에 든 플라스틱 그게 든 물을 마시는 분들은 더 많은 플라스틱을 먹겠죠. 그리고 수산물 그리고 육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더 많은 플라스틱을 먹고 있습니다. 농축된 플라스틱을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플라스틱을 호흡기를 통해서 많이 먹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차이를 빼고 평균적으로 플라스틱 신용카드 한 장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철새들 특히 코끼리들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코끼리들 먹을 게 없어서 이런 동물들에게도 좋지 않은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서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해서 일단 실질적으로 플라스틱을 감소시키는 데 중심을 둬야 됩니다. 경제라든지 생활의 편의를 우선시 두버리면 플라스틱 감소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럽 선진국들도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도 플라스틱을 그전에 많이 사용했죠. 예. 그전에 자기들이 먼저 시작한 산업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물려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산업 어떻게 해서 플라스틱 대신 어떤 제품을 쓸 건지에 대한 연구개발 이런 걸 철저하게 자기들도 해서 우리를 무상으로 우리한테 줘야 되겠죠. 그것을 자기의 또 경제적 독점을 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공유돼야 됩니다. 공유되어서 모두가 플라스틱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게 또한 유럽 선진국들의 역할이죠. 그리고 다른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더 많은 돈을 뭐 관세를 더 낮춰준다든지 뭐 우리나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수출할 때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을 수출했다. 그럼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돈을 좀 더 주는 거죠. 물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관세를 더 매길 필요는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후년부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물론 그런 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근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제품들에게는 좀 더 높은 관세를 더 깎아주는 거죠.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보조금을 준다든지 유럽에서 선진국들이 그런 보조금을 줄 수 있는가 아닙니까? 자기 나라로 그것을 수출하는 나라에 줄 수 있습니다. 그 기업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이 같이 이루어질 때 저는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이 협약이 실질적인 플라스틱을 줄이는 바로 그는 단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황기람이 부릅니다. 나는 반딧불.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나 테니까. 지난 24일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뉴시스에서 기사가 났는데요. 비비고 김치만두 일부 제품 플라스틱 혼입 해소 조치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물론 일부겠죠. 일부겠죠. 비비고도 뭐 괜찮은 회사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그 회사의 제품 중에 플라스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이 제품 비비고 김치 만두입니다.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이건 물론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당연히 뭐 제조 과정에서 뭐 이렇게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실수일 겁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진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먹고 있는 제품에 식품에 이것이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도 농축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게 들어가 있는 제품에서 플라스틱을 먹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플라스틱이 모든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은 곳에 플라스틱이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기계 대부분, 기계에도 그죠? 우리 옷도 사실은 플라스틱이 한 종류 아닙니까? 우리가 뭐 포장하는 모든 제품들, 포장지들 다 플라스틱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것이 음식으로 섞여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것이. 국제협약 다음 달 25일입니다. 170여 개국 4,000명이 모여서 4,000에서 5,000명이 모여서 협약을 맺습니다. 담판을 짓습니다. 좋은 담판. 정말 플라스틱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그런 협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유야부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플라스틱의 이 위험성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 달 25일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 주말에는 비가 온다 했죠, 그죠? 비가 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Into the World, 세계 속으로 뭐 이런 뜻이겠죠. 세상 밖으로, 뭐 어역을 하면 세상 밖으로, 세상 속으로 뛰어든다 뭐 이런 뜻도 되겠고, 세상 밖으로 뭐 이런 뜻도 되겠죠. 우리나라 말로는 모험을 즐기는 이 영화를 보면서 철새들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철새의 중요성, 철새를 왜 보호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철새들이 갯벌이 많이 없어지면서,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고 버린 이 플라스틱이 섬이 바다 곳곳에 존재한다. 거기로 철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철새들이 죽고 있습니다. 요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아이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는 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최유리가 부릅니다. 메아리. 지금 우리 인간에 의해서 철새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유가 지금은 높은 빌딩이죠. 높은 빌딩 또는 유리, 그 높은 빌딩이 유리로 되어 있을 경우에 예, 새들이 거기에 부딪혀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 새를 먹기 위해서 잡았지 않습니까? 주로 뭘로 잡았습니까? 화살로. 이 화살과 관련된 괴담이, 중국 괴담이, 뭐 괴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요거는 역사적 사실로 보면 되겠죠. 역사적 사실이 말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흉노 선우의 비명을 지르는 화살,
비명을 지르는 화살. 예, 명적이죠. 명적. 울명자 한자입니다. 울명자의 화살촉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명적이라는 화살이 있었어요. 뭐냐면 화살촉에다가 뭔가 답니다. 그 화를 쏠 때 쓰는 깍지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달면 이게 화살이 날아가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적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소리가 쏴악 오면서 화살이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적과 싸울 때 굉장한 공포심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살을 명적이라고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근데 여기 나오는 이야기의 화살은 거기에다가 깍지를 끼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피리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 화살에. 그럼 이 화살을 활에서 이 화살이 날아가면 피리 소리가 나겠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좀 무섭습니다. 이 무섭다는 이야기는 뭐가 피가 튀고 이런 무섭이 아닙니다. 이건 무섭이 아니죠. 냉혹한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무서운 그런 무서운 이야기지 않을까.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야기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고대에, 고대에는 이제 북방은 흉노족이 있었어요. 흉노. 훈족이라고도 하죠. 흉노족인데, 이 흉노족을 그전에는 뭐, 몽고족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지금은 트웨르키, 즉, 옛날에 터키죠. 그 계통의 민족들이었다고 지금 현재는 정설로 굳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는 그 바로 흉노족, 흉노족이 끊임없이 어떻게 중국을 넘봤죠. 왜 이분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목을 하다가 옮기다가 먹을 게 많이 없다. 그러면 쳐들어가는 거죠. 중국으로 쳐들어가. 중국에 쳐들어가서 중국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식량을 구해서 가는 거죠. 뭐 재물도 약탈하고 그다음에 여성들도 그런 거 아시죠? 그런 유목민족이 끊임없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진나라 때입니다. 진나라 때 이야기죠. 진나라 때 뭐가 만들어졌냐? 만리장성. 만리장성이 중국 북쪽에 있잖아요. 바로 훈족들을 막기 위해서 지은 성이죠. 만리장성.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하여튼 그 시기 때 이야기인데 바로 흉노의 우두머리 두만선우라고 있습니다. 두만선우. 이름은 두만이고요. 선우는 이 왕이나 뭐 소위 족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그 벼슬을 보면 그 지역에서 최고 대장이죠. 대장을 부르는 말입니다. 선우. 존칭. 높여서 부르는 말이 흉노 정말로 선우입니다. 선우. 넓고 크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넓고 크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왕 이름처럼 우리가 무슨 대왕 뭐 무슨 왕 이렇게 하듯이 연호죠. 그래서 두만 선우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 훈족들의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권력이 있는 그런 제국을 만듭니다. 그 이 두만 선우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묵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묵돌은 장차 커서 바로 자기의 뒤를 잇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만 선우가 결혼을 한번 더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이 하나가 또 생기거든요. 근데 두만 선우가 이 아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묵돌을 내치고 이 아들, 둘째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지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근데 대놓고 야 묵돌이 안 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 왕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는데 그래서 꾀를 씁니다. 바로 월지라고 있거든요. 월지. 월지는 그 인도 유럽인 계통의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중앙아시아의 고대 중앙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쪽에 가까운 거기 있는 나라죠. 아주 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 월지의 힘이 강했다고 해요. 그 월지에 얘를 묵돌이를 보내서 어떻게 처치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 모양입니다. 그래서 묵돌이를 부릅니다. 그래서 묵돌이에게 우리가 지금 세를 확장해야 되는데 우리 진나라와 싸워야 되는데 진나라 영토를 우리가 빼앗아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월지는 이제 그 훈족의 서쪽에 있죠. 그리고 진나라는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월지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두 군데 다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그 정도 힘은 강하지 않다. 그러니 월지와 합평을 맺자. 그러기 위해서 묵돌이 네가 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묵돌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인질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인질. 그래서 잘못하면 묵돌이는 목숨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 두만 선우가 잘못해서 월지를
침입한다든지 뭐 두만 순화하고 월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바로 볼모인 이 묵돌이는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평생 고개 볼모로 잡혀 있으면 결국은 두만선우는 바로 둘째 아들, 아주 기호하고 있는 둘째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깨달은 거죠. 그런데 묵돌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월지에 볼모로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병대가 한 무리의 기병대가 월지로 기습해 옵니다. 바로 흉도죠. 흉도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두만선우가 일부러 기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월지의 왕은 당연히 묵돌이를 죽이겠죠. 약속을 어겼잖아요. 서로 침입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해서 묵돌이가 거기 있는데, 근데 기습을 했습니다. 흉노가. 그러면 흉노의 불모로 잡혀 있는 흉도의 약속대로 불모에 잡혀 있는 묵돌이는 죽음을 당하겠죠. 그러면 두만선우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둘째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죠. 매정한 아빠다, 그죠? 매정합니다, 그죠? 권력 앞에 정말 눈이 멀었다. 요즘 우리 저 정치권에도 상당히 눈먼 자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우리나라 지금뿐만 아니고 옛날에도 이런 게 많았다. 권력 앞에서는 형제고 아버지고 부모고 뭐 이런 게 없다. 뭐 이게 뭐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그 욕망이지 않을까? 정말 그럴까? 한번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몇몇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몇몇이.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는 그 묵돌이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묵돌이는 미리 그것을 알고 있었던 듯이 그 기습해왔던 훈족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함께 그 훈족들과 함께 싸웁니다. 싸우고 결국은 천리마를 그 월지의 왕이 아끼고 아끼는 천리마까지 훔쳐서 돌아옵니다. 그러자 어이구 이 흉노족들은 난리가 나겠죠. 대단한 묵돌이 대단합니다. 묵돌 도련님 뭐 왕세자? 왕세자로 볼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아직 둘째를 뭐 후계자로 한다는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대단한 왕세자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축제 세우자 두만선우도 기뻐하면서 그 묵돌이에게 1만의 병력을 줍니다. 그리고 훈련을 한번 시켜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묵돌이가 이 1만의 기병대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 내가 명적, 즉 피리를 단 명적을 쏠 때마다 내가 쏜 그곳에 집중적으로 화살을 쏘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병사들은 바로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자기 훔쳐온 천리마의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나머지 병사들도 1만의 병사들도 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처가 왔을 때 자기 처한테 그 명적을 쏩니다. 그럼 또 다 쏘겠죠. 그런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그 화살을 쏩니다. 그러니까 자기 천리마를 죽이면서 훈련을 시킨 거죠. 그때 쏘지 못한 병사들은 바로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병사들은 살기 위해서 묵돌이가 쏘는 명적을 따라서 그 관역에다가 활을 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까지 제거해버립니다. 묵돌이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두만선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내치고 자기 동생을, 그 배다는 동생을 후계자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 엄청난, 좀 매정하죠. 예, 자기 아버지까지. 그리고, 자기 뭐, 새엄마라고 할 수 있죠. 새엄마, 자기 이복 동생 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진나라로 쳐들어가죠. 고조 유방까지 무릎을 꿇습니다. 대단한 이 묵돌이. 그래서 묵돌이를 용감한 자라고 자기들끼리는 칭합니다. 그러나, 중국에 그 살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조건 와서 약탈해 가니까. 그래서 입장에 봤을 때 우리가 철새의 입장에 봤을 때 우리는 어떻는가? 우리 인간은 어떻을까? 바로 이 묵돌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내달 다음 달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감소를 위한 협약, 정말 실질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약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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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